짐을 다 옮겼어요. 페덱스에 짐 붙인 것도 오늘 딱 도착했어요. 이건 내가 가져온 짐들. 저 방금 되게 감동했어요. 제가 이 박스를 쌀때 분명히 이렇게 조그만한 박스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프레질이라는 스티커도 안 붙여놨었고. 그래서 박스가 잘못 왔나 했는데, 제가 이 액자를 박스에 그냥 넣어놓으니까, 이 액자 부러지지 말라고 직접 밑에 이렇게 포장까지 해가지고 따로 붙여주셨어요. 페덱스 감사합니다. 그린빈. 포테이토. 완전히 맛있잖아. 아니야,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어머나, 포크 떨어졌어.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어떤 사람들 만나러 갈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grocery store 들려서 가려고. 가스가 1.79야. 진짜 싸다. HEB 왔어요. 텍사스 날씨 습하고 덥고 구름 꼈고 비올것 같아. Going to the beach. 우린 지금 바닷가 가려고 출발했어요. 가자! 가자. 가자. 바람 많이 분다. 좋아? 바다다. 그래. 괜찮은 것 같아. 바다니까 몰라. 야. 우리는 수영을 다 끝내고 지금 밥 먹으러 가려고 해요. 재밌었지? 들어왔어요. 물고기가 있는데. 여기다. 새우튀김이랑 굴이랑 진짜 한 3명 먹을 수 있는데. I know. 샌드위치. 맛있겠다. 이거는 새우튀김 샌드위치. 열심히 라임을 짜고 있는 훈이 오빠. 하트 모양 새우야. 아, 이 새우가 무슨 모양이라고? It's a dream to be a lobster. 랍스터가 되지 못한 새우. 지금 어디 가나요? 아이스크림. 금요일 밤이라 차가 진짜 많아서 경찰이 신호 정리하고 있어요. 와, 밤이 되니까 반짝반짝해졌어. 오, 맞지. 우와, 재밌겠다. 9시 아직 안 됐지? 아이스크림 가게 왔어요. 불가사리다. 귀엽지?
airport.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 맛있겠다. Thank you. Right, thank you. Thank you. You too. 잘 먹겠습니다. 저 파란 색깔 먹으면 입이 파래질 것 같아. 어, 걔네들 먹었는데 입이 파래졌어? 먹자. 잘 먹겠습니다. 보리또랑 오트밀. 뭐해? 하늘 예쁘다. 뭉게구름. 날씨 괜찮네. 어. 덥다 그랬는데. 진짜 예쁜데? 구름이 많네, 텍사스는. 비가 많이 와졌구나. 첫 번째 아파트예요. 생긴 건 진짜 예쁘게 생겼다.
우여곡절 끝에 동그랑땡과 노란밥, 된장국, 그리고 계란말이를 완성했습니다. 와, 먹자. Thank you. But I just thank you for another day. Thank you for this meal that you had so 열심히 prepared. 진짜 잘 요리된 것 같아. 그래? 나 조그만한 거를 하나 먹어봐야지. 잘 열었다. 안에도 다 잘 익었어. 맛있네. 계란말이 is better than the 동그랑땡. 계란말이 is super good. 생겼어? 응. Oh, so much. Okay. Very good. 동그랑땡 다 잘랐어요. 한동안은 동그랑땡만 먹어야겠다. 저녁 먹고 좀 쉬다가 운동하러 왔어요. 이제 여긴 24시간 열고 또 밤에 오면 운동하는 사람이 더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1마일 뛰었어요. 쿨다운 중. 아, 힘들어. 힘들다. 오늘 아침은 요거트랑 그래놀라. 교회 도착했어요. 가자. 가자. 교회 끝나고 커피 마시러 왔어요. 차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가져다 줍니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초콜릿 칩 쿠키를 만들고 있습니다. 3 cups 하래. I think this is about 3 cups. 쿠키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맛있겠어? 아니, 아직. 밀가루를 너무 많이 넣어서 쿠키가 아니고 스콘처럼 됐어요. 자꾸 오빠가 쿠키가 아니고 스콘 같다고 놀렸어요. 다음번엔 밀가루를 조금 덜 넣는 걸로. 끝!